정치는 현실이라고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실에 대한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아, 예.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그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스타성이 있느냐 없느냐. 아, 그래서 누굽니까? 손흥민입니다. 박원석 의원님도? 저는 이상희 교수님 정당에서 손흥민을 영입한다면 예. 그걸 이길 수 있는 또 현실적 카드여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지 알겠다. 누굽니까? 아니 저는 처음에 네 분이 이렇게 출연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조합인가 상당히 낯설다 했는데 사연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소시적에 그 낮에는 축구, 밤에는 태권도. 그러니까 주축 야태라고 주경야독이 아니라 저는 그 사실은 제 꿈이 어릴 때 태권도에서 이제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거. 그다음에 호주에 가서 태권도 도장을 차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대한체육회 회장을 한 다음에 IOC 위원장 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아, 진짜로? 네,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럼 지금 한번 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직 기억이 남아있죠? 처음에 이렇게 쫙 해가지고 아, 이게 고려형인가 그럴 거예요. 아, 이제 바람 소리가 느껴졌어요. 아, 느껴졌어요? 네. 무슨 취권 같은 고려형 그 이제 일단 딸 때 예. 단심사 할 때 아마 했던 건데 제가 사실 뒤돌려차기 동네 이름으로 이제 뒤후리기라고 그러는데 그게 특기였습니다. 이종걸 의원께서는 농구와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으시다고 농구협회장? 예, 그때 꾀우려하셨죠? 신동파 이런 분들을 그냥 흠모하고 있었는데 예.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두말 않고 제가 그냥 예. 한 7년, 6~7년 하셨어요? 예, 한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거의 농구. 예, 그래서 그냥 농구이. 신동파, 박한 뭐 그 지금 스타 돼 있는 허재 뭐 이런 분들을 항상 버타면서 모시고 다니면서 아. 술도 같이 먹고 아, 그래서 술. 우리 상임위에 맨날 늦으셨고. 아, 농구인들과 어울리다. 오늘은 데리를 찍으셨어요. 그런가 하면 이상희 교수님. 예. 그 유명한 용인대 무도학과 격투기 예. 전공자세요. 근데 사실 뭐 와. 전공자가 하는 뭐 그런 격투기는 아니고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스트리트 파이터. 스트리트 파이터로서 전공이 없으신 거네요. 네, 그래서 네, 전공은 아니어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요. 스트리트 파이터가. 근데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제가 박 의원님은 잘 아는데 네. 스포츠 운동 이쪽은 좀 뭐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운동권이요. 이 스포츠나 무브먼트나 본질은 같아요. 아, 운동권. 자, 이렇게 억지로 내 분, 억지로 내 스포츠인을 모시고 오늘 정치와 스포츠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번 월드컵 이제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경기를 좀 꼽아본다면? 아무래도 우리 첫 경기죠. 우루과이하고. 아, 목요일. 근데 우루과이가 워낙 축구 강국이잖아요.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 많고 객관적으로 전력의 열세인 건 맞는데 또 어쨌든 해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불길한 게 손흥민 이 선수가 부상해서 회복을 못 해가지고 그렇죠. 첫 경기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첫 경기 좀 무리일 것 같아서 이게 관심이 가면서도 좀 걱정이죠. 그 손흥민 선수 뭐 이제 얼굴 부상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자기는 뛰겠다 하는데 뛰어주면 너무나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저는 뭐 잘 될 것 같아요. 뛸 것 같아요, 목요일에. 뛸 것 같아요. 뛸 것 같아요. 손흥민이라면 물론 다치지 말아야 되고 더 큰 부상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컨디션 조절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루과이 해볼 만하다. 그 손흥민 선수 얘기 지금 많이 하셨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국민들이 마스크 쓰면서 견딘 거 참고 견딘 거 생각하면 내가 월드컵 경기에서 잠깐 마스크 쓰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참 대단한 선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동시에 이게 위로잖아요. 우리 정치도 손흥민처럼 스포츠처럼 이렇게 위로를 주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근데 손흥민 씨 이번에 그 감동스러운 거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뛰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애국적 생각. 예, 예. 그 생각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몸에 깔려 있다는 거. 예. 본인의 마스크의 이제 그 고통스러운 능력을 국민과 같이 공감하는 그런. 그걸 연결해내는. 예, 연결. 근데 그거는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아, 그렇죠. 국민과 항상 예. 대화하고 교섭하는 이제 그런 것이 우리 손흥민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정말 국민들에게 이미 벌써 정치인으로 훌륭한 정치인으로 안긴 거죠. 손흥민 선수가 정치를 할까요? 아 잠깐 그 얘기를 하시니까 만약
내가 지금 우리 정당의 영입 담당자다 네. 생각하고 현직 스포츠인 중에 누구 하나를 좀 우리 당으로 영입하고 싶다 한다면 누구 다 열려있다 생각하고 김 의원님. 저는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누구요? 영미야 막 이런 거 했던 분 있죠. 컬링의 아마 그 안경 언니라고 김은정 선수라고 있을 거예요. 예, 예. 근데 저는 그 전에 컬링에 대해서 좀 잘은 몰랐는데 룰도 모르고 그런데 목표가 딱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목표로 그 이제 공을 딱 몰고 가야 되는데 그때 김은정 선수가 안경 막 이렇게 하면서 네. 막 영미 뭐 영미야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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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렇게 네, 그게 다 작전이더라고요. 닦아 올리시네. 그래서 야 김은정 선수 정도면은 조직력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고 또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우리가 쏟아야 되는 그 힘의 안배 조절을 해야 되고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기를 마음껏 발휘하게 예. 만드는 예. 그 정도 전략가면은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케이. 예. 김은정. 김은정 선수 컬링.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는 현실이라고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실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그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스타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손흥민입니다. 저는 뭐 결론적으로 손흥민 선수는 절대 정치를 안 하리라고 봅니다. 이 교수님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정치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다가오는 총선에 예. 정말 뭐 판도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이다. 우리는 어차피 가정해보는 거니까. 박원석 의원님도? 저는 이상희 교수님 정당에서 손흥민을 영입한다면 예. 그걸 이길 수 있는 또 현실적 카드여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지 알겠다. 누굽니까? 저는 김연아입니다. 일단 비호감이 전 국민들로부터 0.01도 없습니다. 연느님이죠, 연느님. 네. 게다가 너무 침착하고. 아, 게다가 아까 그 정치는 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손흥민 정도 카드를 받으려면 김연아밖에 없다. 손흥민 선대위원장 하면은 거기에는 김연아 선대위원장 정도 돼야 된다. 와.